버드. 아. 카메라 삼각대로 맞아본 적 있어, 앞에? 어. 핸드폰 있어. 그게. 저 보세요. 잠깐 한번 보기만 보고. 그거는 그것도 오늘까지인데 안 되는 거야? 몇인데 그거? 이게. 직접 조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에 들어오다가 SSD가 안 잡혀가지고 부분들이 다 새 거예요? 그래픽카드랑 파워는 이게 준 거죠 이거? 네 원래 쓰던 거예요. 수냉쿨러는 조립 자체를 처음 이제 수냉을 했다고? 네. 뒤로 완전히 빼봐요.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리라고. 이쪽으로 돌리라고. 아. 이쪽으로 돌려서 뽑을 거야. 아, 그럼 맞다. 30분 전에 착해진다고 손님들 뭘 안 한다 했는데. 아니야, 착해질 거야. KF. 응? KF. 아, 알아서 좀 기다려봐, 좀. 네. 가져갈래? 아, 아니야. 우리가 본다고 해서 고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상태만 봐준다는 거고. 네. 쿨러는 제대로 장착을 했다고? 네. 일단 아무것도 안 그린 상태에서 한번 부팅을 시켜볼 거예요. 잠깐만 허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고치고 안 고친 거를 떠나서 좀 털고 갑시다. 예? 이리 좀 일로 와봐라 좀. 근데? 이게 뭐고 이게? 누구 영상은 보고 조립을 시작했어요? 안 보나요? 메인보드 나도 하나 박아놨다 하나 여기. 아 그렇네. 근데 급하게 오느라 빼가지고. 응? 어? 아 원래는 제가 여기 다음에 박아놨었는데. 근데 왜 풀었어? 뭐 누드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뭐. 어, 올 때는 풀고 오면 되나? 아. 올 때는 이게 안 흔들리고 뭐 문화재들 뭐 무진동 이동하는 그런 거야? 총각 차가 뭐 롤스로이스야? 아 아니. 다 풀어놨잖아 지금 여기도 다 풀어놨네. 네. 아니 이동할 거라서 하나만 꽂아왔다니. 아.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이동할 때가 충격이 더 많이 받는데 이동할 때수록 더 든든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분리돼서 따로 들고 와야지. 저는 눌러서 꺼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다시 분리를 하더라도. 컨 드라이버, 나 손 드라이버. 일단 몇 개는 고정을 하고 해야지. 10만 좀 받아놓고 손으로 갑시다. 이렇게 잡아봐요. 이게 뭔데 이게? 어. 이거는 내가 고치지는 안 치우시던 이게가 쿨러가 그냥 돌아간다. 계속 한 두 바퀴가 돌았다 방금. 어. 완전히 고정이 안 된 거. 완전 이거 돌아가잖아 지금. 어. 고정 안 해놨잖아. 뭔가 총각인가? 네. 이거 수냉 쿨러인데 좀 잡아. 쿨러 뜯어봐야 되겠다. 내가 보기엔 이 총각 쿨러 장착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쿨러 풀자. 어디 고향에서 왔다고? 예. 고향 어디? 화정동에서? 네. 그 향동이라고. 너는 이쪽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 한번 봐줘봐. CPU 한번 드러내봐야 되겠지?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찍는 이유가 이런 걸 보고 조립이나 수리를 할 때 좀 조심을 하고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자가 수리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올리는 거예요. 요 우리 직원하고 합쳐서 3명, 4명이서 서울 경기에서 오는 컴퓨터 어떻게 다 고치겠노, 그지? 일단 핀은 멀쩡한 것 같고 CPU 좀 더 재장착해보고 지금 총각이 여기저기 조립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이거를 내가 고치거나 혹은 고장의 원인을 찾으면 내랑 저쪽 뒤쪽으로 좀 들어갑시다. 실험은 아. 빨리 지금 하고 들고 가고. 아, 달게 맞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강요인 거 아니지? 네네. 네. 조금씩 좀 5분 있다 볼 테니까 기다려. 네. 1700KF다. 자, 구리스. 이것도 총각 이봐요. 이것도 안 채워놨잖아. 막 돌아가잖아, 지금. 뭐예요? 네. 뭘 채운 건데? 하나도 안 채워놨잖아, 지금. 아니 조립을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양말 벗고 발로 한 거야?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뒷판 보자. 뒷판도 제대로 됐나? 보드 고정? 보드 뒤는 이렇게 막혀 있네? 아니 이 팀 총각은 뒤로 있고 나사 하나 어디 갔나? 아니 이거는 나사 안 해도 되고 손으로 쪼아도 쪼아지는 나사거든? 램 어쨌나 아까? 그냥 뭐 대충 툭툭 던지면은 지거끼리 알아서 탁 꽂혀서 조립이 될 줄 알았던가? 수냉쿨러를 그것도 1900K 발열 쩐다는 1700K 1900KF 아이가? 1700 1700이야? 내가 1900이면 1900이지 1700이야 1900이 갑자기 1900이더라? 기다려보자. 처음에 한 번은 켜졌었다고? 네. CPU 펜에 뭐가 꽂혀야 되는데 왜 CPU 오프트에만 있지? 우리 파워 하나만 꽂아보자. 저는 꺼봐요. 이 잡아봐요. 뭔가 이쪽에 펜에 안 걸리게 딱 잡고 있어요. 네. 예, 원인 못 찾았으면 좋겠어? 맞아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키보드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끄집어내서 테스트 해봤어요? 아까 꺼집어... 뭐 누드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아, 네. 했는데 그때도 네.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 뜨네 뜨지? 네 뜨지? 네 손은 뜨거든? 자 꺼봐봐 슬리빙 케이블의 불량일 수도 있어 지금 저희들이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네 네. 어디서 구매를 하신 건데요? 중고로 구매한 건데 네네 전화 한번 전기 한번 내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 파워 측 슬리빙에 문제가 있나 보다 꺼봐봐 아우 내 아우 오우
이렇게 해갖고 지금 8핀을 뽑아낸 거잖아. 맞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네. 아니, 이 양반 나가는 게 8핀인데 여기다 4핀을 꽂아놨고 이렇게 하면 이게 4핀이 돌아서 8핀으로 전기가 나가? 좀 손 좀 봐줘봐. 네. 이거를 4핀으로 하고 여기 8핀으로 봐. 총각은 일단 잠깐 들어와 봐봐. 야, 안 되겠다. 그냥 1회전 하고 오자. 고치지든 안 고치지든 이거는. 이 좀 문제가 있는가, 이거? 그 카메라 삼각대거든. 뻗어, 네. 뻗어, 뻗어. 아, 카메라 삼각대로 맞아본 적 있어, 어때? 아, 핸드폰 있어, 주머니에? 오, 저게. 어우. 지금 뭐가 잘못된지 이해가 되겠는데? 잘. 연장 케이블을 썼잖아, 그지? 들어오는 걸 4개를 꽂아놨고, 나가는 걸 8개짜리 된 거야. 아. 들어오는 걸 8개짜리라고 꼽는 걸 4개만 꽂으면은 4개는 버려지니까 괜찮은데, 들어오는 걸 4개를 해갖고 8개로 나가질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럼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예, 예, 예. 뭐 이해됐나? 예, 이해됐습니다. 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노? 그거 하나? 아, 이거. 야, 용감하다 해야 되나? 그거 하나? 사탄은 만들어지는 거라 됐다. 사탄이요? 어.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이거 부팅되면은 총각은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2대 정도 되겠죠. 자, 전원 한번 켜봐. 네. 그 슬리빙 케이블 제대로 꽂은 거 맞지? 네. 슬리빙 케이블 쪽에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 전원 한번 꺼봐. 여기서 꽂아서 보조 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켜, 켜. 슬리빙 케이블을 빼고 직접 연결해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싶어. 아, 그래. 고마워. 네. 너 밥 먹으러 가라. 야, 건아야, 건아. 어차, 나 지금까지 물 잡고 킬러커로 가만히 있어, 좀. 예. 순서대로 기다려야 될까, 순서대로. 전기 넣어. 뭐 분리하고, 오리지널. 그래서 그리고 뒤에 어디 걸린. 아, 슬리빙 케이블 다시 줘봐. 내가 뭐 이걸 꼭 안 꽂은 거 아닌가? 빼고 다시 한번 벗어나거나 네. 이런 데는 여기 뭐 빠졌네. 시계가 빠졌잖아. 이거 왜 힘으로 당겼네. 이 빼낸다고 막 집어 당겼지. 방금 빠진 것 같다. 위험한데 이랬으면은 전기 넣어봐. 네. 들어오네. 여기가 빠졌네. 슬리빙 케이블이 꺼봐봐.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한 번 더 부팅 시켜볼 거거든. 답답하지 지금. 아,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하다고? 내가 답답하다. 슬림 케이블을 보니까 세게 집어당겨가지고 네. 그게 빠져버렸던 것 같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안 들어오니까 화면이 어떤 거지. 이런 거 집에서 고칠 수 있잖아. 확인할 수 있잖아. 네. 아, 이런 거요?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수리는 이거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니잖아, 그지? 네. 뭐? 네? 뭐라고?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아, 네. 그냥 들고 갈래? 아닙니다. 뭐 다 고쳤다, 이거? 아닙니다. 원인 다 찾았다, 이거야, 지금?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며? 아, 너무 하다합니다. 다시 봐봐. 뭐 농담이고. 네. 컴퓨터 수리는 별거 아니잖아, 그지? 다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아, 예. 어? 예? 아, 별거 아니라고? 아, 아닙니다. 사장님만 찾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대답 잘해라. 이때까지 농담이었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뿐이지 내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누구라도 찾아서 볼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보라는 뜻이거든. 네. 자, 전기. 전기통 아니면 내가 잡고 있어. 장갑했으면 그래픽카드도 펜 네. 잘 돌아오거든. 들어오지, 그지? 네. 되지? 네. 그렇게 뭐 아름다운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고 뒤쪽은 내가 슬리빙 케이블 빼놨으니까 뭐 미적인 기준이 중요하면은 그거는 네. 내가 어떻게 간섭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비는 요거 14,000원.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총각 얼굴 나와도 상관없지? 네.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아까 슬리빙 케이블이 빠진 거는 빠졌다 쳐도 조립의 상태가 그걸 떠나서 너무 좀 심하잖아. 그지? 네. 네. 25이라고 했나? 네. 군대 갔다 왔지? 네. 요새 군대도 부타가 없어졌지? 네? 군대도 없어졌지. 여기 잘못 때리면 허리를 맞춰 다쳐. 그래서 원래 허벅지를 그냥 하는 거야. 아! 뭐고, 이. 조금 그걸 가지고 네.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안 되는 걸 힘으로 하려고 한 거야. 당겼을 때 힘이 안 빠지는 거는 중간에 뭐가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거 아이가? 네. 그럼 그거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당겼지. 당기면 어떻게든 빠지겠지. 여자친구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여자친구가 생길 때 땡길 때 안 따라오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해결하고 땡겨야 되는데 네. 안 따라온다고 힘으로 땡기니까 엇것도 끊어지버리지. 땡길 때 쪼을 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안 쪼아놨으니까 내가 지금 상담해야 되니까 나사 3개 빠진 거 있지? 네. 요거 채워서 가지고 가도록 해요. 네. 사실은 뭐냐 방문업체 한번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점검비 안 받고 아 네. 출장 수리가 한번 왔었다? 네. 그 출장 수리 이렇게 뜯은 거야? 네 한번 뜯어보고 그럼 그 사람 이래 놓은 거야? 네. 당신은 잘했고 네. 어쨌든 뒷마분이 아닌 거 잘못했지?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지금 학습.